진짜로 안 돼? 시동이 안 걸렸나? 잠깐만 진짜 안 되는데? 나 끔찍한 얘기다. 아니야. 잠깐만. 너희랑 이것도 왜 이래? 찌그러졌네 그냥 아예 이것도. 어? 뭐야? 잠깐만 이것도 안 열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잠깐만 이거 잠기는 것도 안 되는데? 잠긴 소리가 안 나잖아. 이걸로 잡아볼까? 아니 뭐야 이게. 잘 찍었죠? 아 이거 딜러분 이거 보고 계시면은 이거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이거 산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는 얘기를 해서 형이 이거 수리 이거 돈 받아야 돼. 어쨌든 오늘은 레이 이제 보러 가고 있는데 그냥 일반 레이가 아니라 벤을 굳이 또 구매를 했다고. 왜 벤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가격은 너 또 얼마에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사실 형이 나한테 경매로 알아봐 달라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상사 구매를 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이게 사실 소비자 관점에서 그냥 편하게 살려면 상사 매매가 진짜 훨씬 편한 거는 맞지 솔직히. 근데 나처럼 좀 막 꼼꼼하게 다 따질 거 다 따지고 막 진짜 가격 어떻게든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경매도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하다 나는 이런 주의인 거지. 중고로 이렇게 딜러한테 사한 거는 또 아는 분한테 사가지고 꼼꼼하게 좀 다 봐주셨거든? 솔직하게 나도 이렇게 보면서 좀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겠지? 뭐 피해드리는 건 아니겠지 그분한테. 오늘 말해봤는데 그닥 상관없어. 별말 안 왔네. 아무튼 그 형이 되게 꼼꼼하게 다 봐주셔가지고. 아 왜냐면 그런 말이 있잖아 형.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것도 맞지. 그리고 그거에 증거가 되는 사람이 형이잖아. 그렇지. 내가 당한 게 많긴 하지. 온 상황에서 아는 사람한테 형 사기도 많이 당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사기 많이 당한 것 같아. 심지어 도둑질까지 당했잖아. 룸메이트한테. 아주 호구해 아주. 과연 이 차가 경매로 샀었다면 얼마 정도 했을까? 얼마에 살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과연 조금일지 아니면 1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날지. 아 좋아요. 첫 차 드디어 키 볼래요? 이렇게 눌러야 돼. 몇 년도 차인데 이게 있지? 18년도. 18년도. 근데 이게 아 옵션이 좀 낮은 거. 아 옵션이 낮네. 아 이게 벤은 애초에 좀 트림이 좀 하위 트림밖에 없대요. 고급형인가? 맞네 이게 휠 보면 알 수 있지. 이게 플라스틱 커버가 있어. 많이 가져. 커버가 가려. 되게 뭔가 알콩달콩해 보이네. 차 되게 깨끗하다 깔끔하다. 사실 레이를 엄청 갖고 싶어 했었는데 저는 원래 레이 신나 못 샀는데. 원래는 뭐 살라 했는데? 아 맞대. 뒤가 땅이에요. 아 좋네 진짜 넓네. 아 와 진짜 크다. 근데 실내도 깨끗한데? 아 근데 이런데 좀 이런데 이렇게 찍힌 자국. 아 이거야 뭐 썬팅 지니까. 이것도. 아 이건 좀 찍힌 게 있네. 근데 뭐 네, 어차피 짐 찬데 뭐. 그러려고 산 거여가지고. 우리 그 공터에서. 와 진짜 커. 와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겠다 솔직히. 그치, 높이도 그치. 높고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거 왜 이렇게 깜빡거려. 아 지금 이게 이거 딜러 보고 좀 해달라 그러지 형. 아 이거 뭐야 이거 이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아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아까 18년식. 네. 오. 18년식 7월에 이거 53,000원. 완전 좋은데? 괜찮죠? 근데 원래 더 엄청 낮은 거 살려고 했거든요? 4,000km 막 약간 이런 거 해. 아 완전 새 거 같은. 네 근데 오빠랑 그 딜러분이랑 그런 거는 이제 배터리랑 브레이크 디스크? 그런 게 문제 있을 수 있다고. 응? 좀 그게 무슨 말이지? 아니 우리가 그 전에 보던 게 7년식인가 그런데 4,000km밖에 안 탄 거야. 아 너무 안 탔다 차를. 그거는 차를 아예 버려둔 거잖아. 그러면 배터리가 나갔을 수도 있고. 배터리 뭐 얼마 한다고. 배터리 갈아봤자 10만원도 안 해. 하지만 그게 막 디스크랑 이런 게 좀 녹슬어가지고 막 소리 되게 많이. 근데 형 그거 한 달도 안 돼서 다 없어져. 바퀴가 굴러가면서 그러니까 브레이크 계속 잡으면서 어차피 그 녹이 다 쓸려 나가. 그러면은 대충 18년식 7월에 53,000km 탄 차고 사고 유무는 완전 없어. 완전 무사고. 응. 이런 교환 하나도 없고. 아예 없어. 완전. 그럼 완전 상태가 엄청 좋은 차네. 그리고 1인 아니 1인 신조. 신조 해 가지고 아, 이전에 딱 한 소유자 명만 변경도 없고. 여기는 약간 이건 뭐지? 문콕인가? 뭔가 이게 화물용으로 쓴 거라. 근데 이거는 거의 아마 모든 중고차에 아마 다 있을 거라서 이거 한번 그러면 시동 한 번만 어디요? 어아 버튼 시동이 아니구나. 아 오랜만이다 키 돌리는 거. 어 5만 잠깐만 안 탔다는 소리인데 지금 얼마 언제 산 거지 몇 그러니까. 엊그제? 아 이거 이틀밖에 안 된 차구나. 네, 맞아요. 오 내비 매립 돼 있고 차 좋다. 근데 블루투스가 아닌데. 어?
블루투스가 안 돼요. 왜 안 되지?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근데 나 레일이니까 진짜 좋아하는 게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공간 활용이 진짜 끝판왕인 차가 레일이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형 이 차를 너무 사고 싶었었어. 그러니까. 정말 커. 아 근데 이게 그게 안 되겠네. 이게 아무래도 벤이다 보니까 우리 아, 운전 장생하다가 등 딱 제끼고 싶을 때 있잖아. 어 안 돼. 그게 안 되네. 만약에 눕고 싶다면 여기로 가서 이렇게 누우면 된다. 어 근데 활용도가 괜찮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일할 때 쓰는 용도로 산 아, 거라서. 운전 시야 되게 좋지 않아요? 기어 노브도 이거네? 아 이거 바꾼 거 같아. 그치 형 이게 아니지 원래. 여기 있더라고. 아 원래 이거. 아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이거? 전 주인이 바꿨구나. 훨씬 고급스럽다.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건 뭔데? 아 이것도 원래 있던 거? 네. 이 이거는? 이것도 달려 있었어요. 아 이게 옵션이 많네. 공짜로 얻은 게 좀 많네. 이것도 옵션이에요. 아 이것도 핸들 이것도. 이건 형이 좀 새 걸로 사주면 안 돼? 원래 쓰던 사람 손길이 많이 묻어있다는 소리잖아. 내가 진짜 오면서 운전하고 오는데 손이 끈적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바꿔주자. 블랙박스도 그럼 원래 달려 있는 거였어? 네. 이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얼마에 샀냐. 아... 이거 제일 궁금해하실 건데 돈이 나가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착감만 하면은 7. 근데 이거 형이 근데 마음의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훈수를 진짜 많이 두실 수 있어. 아 진짜? 저희는 초보라서 780. 780만 원. 네. 어 이제 의견이 아마 막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고 있을 텐데. 자 그러면 780만 원에 사 갖고 와서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아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은 상사 수수료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근데 상사 수수료는 무조건 내는 거거든요. 얼마 냈나요? 얼마 냈지? 점검비는 한 3만 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다 해서 한 40 정도 나왔어요. 아 그럼 상사 수수료가 37만 원이란 소리네? 그쵸? 추가로 알선비. 이게 사실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계시.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매 상사 가면 주차장에 막 몇천 대씩 있잖아. 근데 상사 한 군데에서 다 관리하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손님이 오면 레이 봤는데 실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 옆에 있는 레이도 이거 보세요 했어.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상사 차가 아니야 다른 상사 차야. 그러면 내가 이 상사한테 소개를 받아야 되잖아. 그 소개비가 이제 알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 수수료를 또 줘야 돼 몇십만 원을.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내가 만약에 애초에 이 차가 마음에 들어서 이 상사에 바로 갔으면 그 몇십만 원은 발생을 안 하는 돈인 거지 원래는. 그게 한 30. 근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알선이 사실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알선 수수료가 사실 중고차 살 때 엄청 비일비재하게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자꾸 댓글에다가 뭐 수수료를 두 번 내니 세 번 내니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고차 상사에서 산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낼 수도 있다 알선 수수료까지 붙으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게 경매가 그래서 좋다라는 게 아니고 장점은 뭐가 있지 이게? 일단 머리 아플 일이 없지. 맞아 이게 가장 큰 장점.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 그리고 제가 차를 조금 금방 받고 싶었어요. 근데 경매를 하면 제가 원하는 차가 맞아, 나올 맞아. 때까지 기다리고 맞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저도 차에 대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 차를 약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맨날 사고 싶은 것도 바뀌고 옵션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러는데 그냥 초보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맞아, 알려주시고 맞아. 친절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할 게 없이 그냥 돈만 내면 되니까. 경매는 보통 7일에서 10일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 중고차 상사는 내가 그 자리에서 계약하면 바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엄청난 장점이고. 그리고 이거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깨끗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상품화가 일단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도 엄청 큰 장점. 경매는 내 영상 봤으면 알겠지만 진짜 날 거 그대로 봐서 막 실내고 외관이고 다 엄청 더럽게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엄청 큰 단점이에요 사실 경매로 사는 거는. 대신에 훨씬 저렴하게 살 수도 있는 장점 있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수고비로 나는 더 주고 나는 편하게 살 거야 하면 상사가 가면 좋은 것 같고 난 좀 차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돈을 좀 최대한 아끼고 싶다라고 하면 경매를 좀 알아보시는 것도 나는 추천드리고 싶다 이거지. 왜 레이 벤을 샀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레이 그냥 일반 레이를 사지. 그거는 이제 여자친구가 일하는데 조금 사용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 산 거니까 짐을 좀 많이 싣고 다녀야 되는데 큰 차는 못해도 한 대여섯 번은 좀 짐을 한 번씩 크게 싣고 나가야 돼가지고. 그리고 전 차 크립 이런 것도 오빠가 따라다니면서 좀 좋았는데 솔직히 오빠처럼 차박은 엄두가 안 나고 차 크립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 장점 하나 더 있다. 슬라이딩 도어. 이게 이쪽 문은 아닐 텐데 한 가지 또 그냥 진짜. 단점일 수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모르고 벤 사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조수석 쪽에 저 문이 슬라이딩 도어잖아요. 근데 형이 말했던 그 철 이거 그죠? 막는 게 애매한 위치에 있어. 맞아요.
그래서 짐을 옆으로 싣기가 더 애매하다, 오히려. 일반 레이보다도. 그냥 뒤로 널 생각으로. 이게 사실 슬라이딩 도어가 그래서 크게 유의미한 장치가 아니야. 벤, 레이 벤한테는. 어쨌든 간에, 그렇고, 요거에 대한 영상은 비교를 한번 해서 경매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연식과 키로스랑 상태의 차량을 구매한다면 과연 얼마가 들어갈까? 이거보다 과연 더 비싸게 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거보다 좀 저렴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미 낙찰이 된 차량들을 리스트를 업을 해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뭐 큰 차이 안 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게 더 비쌀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냥 경매가 좋다라고 말하는 게 나는 절대로 아니고 중고차 상사에서 샀을 때의 어떤 만족감이나 그 장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시는 분들이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차량 구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이 얼굴은 지금 나올 수 없지만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다수동이야. 아 버튼 눌러야 된다? 전동이네 형 그러면. 왜 안 열리냐? 이게 아닌가? 진짜로 안 돼? 시동이 안 걸렸나? 잠깐만 진짜 안 되는데? 이거 맞지? 이거 안 되는데? 여보. 야 나 사이드 브레이크 안 풀고 있어서. 아 사이드 브레이크. 그거랑 뭔 상관이야? 정말 끔찍한 얘기다. 사이드 브레이크랑 상관이 없어. 시동 꺼져 있어도 되는 거야 이거. 조금 짜릿한데? 진짜 안 돼? 눌러도? 오. 오빠 비켜봐 주인 타는 걸 수도 있잖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잠이야. 잠깐만. 너 이런 거. 펴지지 않는 사이드 미러. 형, 이거 펴, 힘으로 펴, 그냥 이렇게. 안 망가져, 어차피. 잠깐만, 이거는 되나? 오, 이거는 되는데? 이거 아, 이거 안에 이 거울은 조작이 되는데. 나 마음이 꺾였어. 오빠가 언제. 하루 사이에 뭔가 일이 많아졌네. 다소 예측할 수 없던 일이. 다녀와 볼게요. 아 레이 좋습니다. 핸들은 아주 잘 돌아가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부드러워요. 사이드 미러 안 열리는 거 진짜 웃기다 근데. 뭐 중요한가? 근데 나 진짜 레이 너무 갖고 싶다.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이거. 옛날부터 레이 갖고 싶다고 맨날 그랬잖아. 근데 내가 레이 산다 그러면 꼭 그런 지인들이 있었어. 옆으로 넘어진다 막 이런 사람들. 아 그걸 또 테스트한 유튜버를 제가 또 봤어요. 어떤 짓을 해도 넘어지지 않더라고. 대신 다마스는 잘 넘어지더라고. 이게 사실은 이 레이가 정말 실용적인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가격이 예상보단 좀 비싸다. 레이가 우리가 보통 경차라고 부르는 스파크 모닝 뭐 이런 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보통 몇 백은 더 비싼 것 같아. 지금 되게 슬퍼 보이는데 눈이 울고 계세요 밖에서. 한번 눌러봐 형 지금. 힘으로 접으면 돼 이거. 그거 왜 그래 진짜? 살짝 찍어졌나? 근데 뭐. 아 잠깐만. 형. 이건 또 왜 이래? 중요한. 찌그러졌네 그냥 아예 이것도. 진짜 긍정맨들이다. 중요한가? 아 뭐 맞아 증건데 뭐. 여기 또 있네 이게 또 있네 틈이. 진짜 귀엽지 않아요 나름? 근데 그게 불편해요. 옷 같은 거 넣을 때 뒷차에 이렇게 뒷자리에. 아 뒷자리에. 이렇게 막 던지잖아요. 여기다가 던지면 되지 않나? 이게 벽이 있어서. 아, 바로 여기서 돼요, 던질 수가 없다. 돼. 타기 전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 맞아요. 아, 그것도 그런 단점이 될 수도 있구나. 불편해요. 이거 어떻게 열어? 그냥 거 꽉 당기면 되는데? 잠깐만, 내가 열어. 없어? 뭐야? 잠깐만, 이것도 안 열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시동을 걸고 열어. 아, 시동을 걸고 열어. 아니야, 시동이랑 뭔 상관이야. 잠깐만, 이거 잠기는 것도 안 되는데? 잠긴 소리가 안 나잖아. 이걸로 잡아볼까? 아니, 잠깐만. 아니 지금 이거 나 때문에 이거 컨텐츠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이거? 이 정도면? 아니 뭐야 이게 잘 찍었죠? 아 이거 딜러분 이거 보고 계시면은 이거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거 산 지 얼마나 됐다고. 문 닫은 다음에 잠갔다가 잠궜나 지금? 아 잠궜죠. 열리는데? 잠깐만 아니 잠깐만 얘 나 얘를 잠궈본 적 잠갔어요. 어? 잠깐 이게 무슨 리모컨이 안 돼요. 이거 리모컨 한 개였어? 네. 잠깐 이거 잠깐 우리 잠깐만 이거 사이드 미러 일단 안 됐고 저 깜빡거리는 거 봐봐 이거 누를 때 문 이거 안 되는 거 하루짜리였나? 아 지금 웃길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인데 자 보세요. 잠금 버튼 눌렀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불도 이렇게 들어왔죠 신호가. 잠궜습니다. 짜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잠그면 잠기겠죠 당연히 이건 키니까. 네 이렇게 하면 잠깁니다. 자 그럼 열어볼게요. 자 이것도 버튼 들어왔죠. 여는 버튼 눌렀습니다. 이거 어떡해?
차는 역시 경매인 것 같아. 진짜 슬픈 건 뭔지 알아, 여기서? 뭐야? 저는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면 말할 만하기는 해. 일단 전화하지 말고 더 찾아보자. 더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이거는 얘기를 해서 형이 이거 수리 이거 돈 받아야 돼. 야, 아, 좀 마음이 아프네.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우리 이미 이 차의 바닥을 일단 본 거니까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는 거니까. 주식도 다 그래요. 그래도 되게 이거 고치면 되게 작은 거에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근데 형 캐릭터가 진짜 되게 재미있는 게 항상 왜 형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냐? 저번에도 이랬잖아. 항상 보통 지인한테 뭔가를 구매하거나 하면 뭔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오빠 그때 카센터에서도 한 번... 그거? 나도 알고 있는데. 금기어 꺼내지 마. 보증은 안 살게. 아 그래 그래. 응? 나중에 또 보기 또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액땜하는 거죠? 액땜하는 거지 뭐. 이거 썸네일로 표정 너무 슬퍼 보인다. 이거 썸네일로 써가지고 여기다가 레이 출고 3일 사기 당했습니다. 아 근데 실질적인 사기는 이쪽이랑